일단 분사 구문이라는 말 속에 분사가 들어있잖아. 그치? 너희 분사는 알지? 분사 뭐야? 아 물론 맞아. 분사는 형용사 역할을 한다는 거고 분사가 어떻게 생긴 애야? ing 또는 그래 pp꼴이라고 우리가 불러. 현재 분사 ing와 과거 분사 pp 걔네들을 분사라고 부르는데 분사 구문은 조금 다른 개념이야. 이거 뭐냐 하면 일단은 분사 구문은 접속사가 이끄는 접속사 절이 왜 부사 역할 많이 하잖아. 예를 들어 when 같은 절은 뭐뭐를 했을 때 이러고 때를 나타내고 그치? after, before처럼 뭐뭐 한 후에 뭐뭐 하기 전에처럼 이렇게 때를 나타내는 그런 부사절도 있고 because나 as 같은 애들은 뭐뭐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유를 나타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식의 접속사가 이끄는 절이 부사절을 하는 즉 그런 부사절들 걔네들을 조금 날리고 날리고 해서 이렇게 분사구문이라고 조금 더 간편하게 간략하게 바꿔주는 거 그게 분사구문이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배울 분사구문은 원래는 접속사가 이끄는 부사절들이었어.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방법을 좀 알려줄게. 자, 그러면 접속사 뒤에는 무조건 뭐가 오냐? 접, 주, 동 뭐 요렇게 접속사절이 있겠지. 그리고 나서는 그냥 주어 동사는 주절이 있고 자 요런 경우에 이 접속사를 날리고 날리고인데 살려도 돼요. 됐니? 일단 접속사 날리고 그 다음 그럼 주어 차례인데 주어는 주절에 있는 주어랑 비교를 좀 해봐. 같네. 만약에 같다면 이 주어도 날리고야. 그러면 접속사 날렸고 주어 날렸으니까 이제 뭐가 나오니? 동사 차례인데 이 동사를 어떻게 하냐면 주절에 있는 동사랑 시제를 좀 비교를 해봐. 그래서 만약에 시제가 같잖아. 얘가 현재인데 얘도 현재네 혹은 얘가 과거인데 얘도 과거네 이런 식으로 시제가 같으면 이제 바로 이 동사를 분사꼴 정확히 말하면 현재 분사꼴 즉 ing로 고친다 라는 거야. 그게 분사 구문이야. 예를 들어서 예문을 하나 볼게. 자 when I heard the news 내가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이런 뜻이다 그지? 내가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뭐 cried 울었어요 많이 울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써볼게. 자, 이 문장에서는 그러면 when이라는 때를 나타내는 접속사 절 이 부분을 우리가 뭐로 고칠 수 있다? 이걸 분사 구문으로 고칠 수 있다는 거야. 어떻게? 일단 접속사 when을 날리고 살려도 된다 그랬대. 그 다음에 이제 주어 주절하고 같네 그러면 날리고 그 다음에 이 동사 시제가 과거인데 주절도 과거 같네 그러면 여기 있는 이 heard라는 동사를 뭐로 고치면 된다고? 현재 분사라는 거는 동사 원형의 ing 이거잖아. 그래서 hearing the news 이렇게 고치면 돼. hearing the news 하고 콤마 찍고 뒤에는 I cried a lot 이렇게 적으면 이 부분 이게 분사 구문인 거고요. 너희가 그럼 여기 있는 이 분사 구문 hearing을 그 뉴스를 들었을 때 정도로는 알아서 해석을 하면 돼. 됐니? 이게 때일 수도 있고 때문에일 수도 있고 만약에 뭐 한다면일 수도 있고 비록 했지만일 수도 있어. 하면서일 수도 있어. 됐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만드는 방법은 일단 알겠지. 분사 구문이라는 거는 접속사 절에서 접속사 날리고 주어 날리고 동사를 ing로 고치기.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런 분사 구문들 어떤 경우가 있나요? 첫 번째는 때를 나타내는 부사절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접속사 어떤 거 있지? when, after, before, as soon as, until 이런 것들 다 되잖아. 뭐를 할 때까지, 뭐 하기 전에, 뭐를 한 후에, 뭐뭐를 할 때 이거 다 때를 나타내잖아. 그치? 자, 첫 번째로는 때를 나타내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 아까 봤던 뭐 그런 예문 하면 돼. 자 우리 중간중간 좀 섞어볼게. 자, when I entered 내가 그 방에 들어갔을 때 해놓고 뒤에는 he was sleeping 그는 자고 있었어요. 자, 이 문장 분사구문을 한번 고쳐볼까? 어떻게? when을 날리고 주어 날리면 돼. 아, 못 날리겠다. 왜? 주절하고 지금 주어가 다르잖아. 그럼 이럴 땐 어떻게 해요? 살리고 그대로 쓰면 돼. 그러면 뒤에 있는 이 동사에 어떻게 entered라고 쓰면 안 돼요. 우리 지금 분사구문으로 고치고 있어. 그럼 얘를 어떻게 하자? entering 해야 된다고. entering the room. 이상한데요. I entering the room. 문장도 아니고 이게 뭐예요? 이거 문장 아니야. 분사구문이라서 이래. 이거 가능하다. 알겠니? 그리고 뒤에는 나머지 쭈루룩 쓰면 되는 거지.
자, 이런 식으로 때를 나타내는 경우 많이 있고요. 두 번째, 이유를 나타내는 부사절들 많잖아. Because, as, since 그것들이 다 때문에 때문에 이유잖아, 그치? 자, 그래서 예를 들면 because it 뭐 할까? Didn't rain. 뭔 소리고 이거? 비가 안 왔기 때문에 라고 쓴 거야. 비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날씨가 it was hot. 아우 되게 더웠어요. 뭐 이렇게 쓸게. 자, 이거를 그러면 우리 분사 구문으로 고쳐볼까? Because 날리고, 그지? 접속사 날렸어? 주어? 갔네. 둘 다 비인칭 주어이시네. 그래서 날리고. 어, 그러면 동사. 어, 얘도 과거고, 어, 주절도 과거 맞네. 어떻게? 이 뭐 어떻게 ing 써? raining 쓰면 되나? 아, 물론 rain이 동사니까 raining이라고 쓰기는 써야 되는데 부정문이잖아. 그지? 그래서 만약에 원래 그 접속사 절이 지금처럼 부정문이었을 때 이거를 분사 구문으로 고치면 너희들 일단 raining인 거는 알겠지. 이 raining이라고 고치면 이건 더 이상 동사가 아니야. 그치? 우린 지금 분사로 고쳤어. 투부정사든 동명사든 분사든 우리 그런 것들을 준동사라고 부르지. 어, 걔들은 이제 더 이상은 동사는 아니야. 자, 그럼 그 준동사들은 부정 어떻게 해? 다들 투부정사든 동명사든 분사든 금마들은 다 부정을 앞에다가 not 붙여. 됐어? 그래서 분사구문으로 고칠 때도 만약에 부정문이었다 이러면 not ing야. 분사 앞에다가 not 붙이면 된다. 그래서 not raining 쓰고 it was hot 이렇게 쓰면 돼. 비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더웠습니다. 됐니? 이게 때문인지는 어떻게 알아요? 그냥 앞뒤 그냥 문맥 파악해서 너희가 알아차리면 된다. 자, 그래서 부정문도 하나 배웠습니다. 만약에 주절과 주어가 다를 때는 주어를 안 날린다라는 것도 한 개 챙기고, 그 다음 어, 부정문이었던 거를 분사구문으로 고칠 때는 ing라는 분사 앞에다 그냥 not을 붙인다 이런 것도 하나 챙길게. 자, 그래서 1번은 때, 2번은 이유, 세 번째로는 또 조건의 부사절들도 있잖아. 대표적인 게 if가 어, 조건이지. 자, 그래서 쓰면은 뭐 이렇게 되겠지. If you turn left, 네가 왼쪽으로 만약에 돈다면 그러면 you can find it. 너 그거 찾을 수 있어. 또는 너 찾을 거야 해서 will 쓰기도 해요. 근데 너 이거 주의해야 될 거. 와, 여기 will인데 미래인데 얘는 현재인데 이러면서 시제가 다른데 이러면 안 돼. 왜냐하면 조건이나 때를 나타내는 부사절에서는 우리 원래 미래 대신 뭘 써? 원래 미래 대신 현재를 쓰잖아. 그래서 이거는 같은 시제로 봐주면 돼. 자, 분사구문으로 고쳐보자. 접속사 if를 날리고 주어인 you를 날리고 동사인 turn 얘를 그냥 turning 하면 되네. 너무 쉽네. 그치? turning left 나머지 주르륵 그대로 적으면 돼. 너희가 이거 보고 아 왼쪽으로 돌면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지. 자, 조건을 했으니까 또 양보 나와야 되지요. 영어에서 말하는 양보는 비록 뭐뭐이지만 앞에 거랑 그 결과랑 원인 결과가 서로 매치 안 되는 거 그런 걸 양보라고 해. 대표적인 게 although잖아. though 알지? 비록 뭐뭐이지만. So although she 뭐 studied hard 비록 그녀가 열심히 공부를 했지만 근데 뭐 she failed 떨어졌어요. 어, the exam 그 시험에 떨어졌어요. 뭐 이런 것들. 이것도 분사구문으로 고치면 although 날리고 누누이 얘기하지만 접속사는 살려도 된다. 아, although를 날려도 되지만 살려도 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 만약에 접속사를 썼는데 그 뒤에 지금처럼 제대로 주어 동사라고 문장을 쓰든지 그게 아닐 것 같으면 뭐가 올 수 있다? 분사 꼴은 바로 올 수가 있다라는 거야. 됐니? although 썼는데 어, 그냥 동사 원형 뭐 이런 거는 올 일이 없다는 거지. 그치? 왜? 질문 있어? 네. 잠깐만 쌤 녹화 중이라서 요것만 설명 끝나면 쌤이 갈게. 일단은 별표 쳐놔라. 자, 그래서 접속사 뒤에는 제대로 된 주어동사 문장이 오든지 그게 아니면은 분사 꼴이 오든지야. 그냥 동사가 올 수 있다? 없다? 그치? 그냥 study, studies 이런 애들 못 와요? 아니면은 주절하고 같은 주어를 띵 썼는데 그 뒤에는 갑자기 studying 이거 올 수 있을까? 이것도 못 온다는 거야. 접속사 뒤에는 주어가 왔으면 동사꼴로 쓰든지 아니면 주어가 없으면 분사꼴로 쓰든지. 자, 어쨌든 그래서 although 날리고 살려도 되고 그 다음 주어 날리고 동사인 studied를 뭐라고 써야 돼? studying 써야 된다. 뭐 과거인데 ed 안 붙여요.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studying hard야.
됐지? 이런 양보 있었고요. 지금 4번까지 했어. 자, 근데 5번 이거 정말 좀 많이 쓰이는 거야. 이거는 동시동작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하면서 이런 거지, 해석이. 하면서니까 한 while 정도로 생각하면 돼. 얘는 그리고 주로 주절보다 좀 뒤에 적는 경우가 많다? 뭐 100%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자, 엄마가 clean the room, 방 청소를 했어요. 이번엔 주절을 먼저 앞에 적어봤어. 접속사절을 뒤에다 적어볼게. While she was watching TV. 엄마가 TV를 보면서 방 청소를 했어요. 자, 이거 어디를 분사구문으로 고치냐? 접속사절이니까 이 부분, 그치? while이라는 접속사가 이끄는 이 부분을 분사구문으로 고칠 거야. 그러니까 얘는 엄마가 방 청소했어요는 그냥 그대로 적어. 얘 주절이야. 자, 엄마가 방 청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접속사인 while을 날리고, 그 다음 주어인 she는 엄마, 같은 사람이네, 날리고. 그러면 동사인 was, 얘를 분사구문으로 고치면 뭐가 되니? being 되잖아. 자, 그런데 분사구문에서 being은 뭐 할 수 있다? 생략 가능하다. 그래서 being까지도 생략. 그러면 뭐만 남는 거냐? 그냥 watching TV만 남는 거지. 이렇게 쓰면 돼. 그러면 너희가 이런 watching을 보고 아, 이거 분사구문이고 해석은 하면서, TV를 보면서 이렇게 해석하면 돼. 됐니? 그러니까 분사구문에서 정말 많이 쓰이는 게 사실은 이거야. 뭐뭐를 하면서라는 분사구문. 자, 그런데 6번도 있습니다. 6번은 연속 동작 아니면 뭐 계속 뭐 결과 이런 이름으로도 쓰는데 이름은 중요하지 않아요. 이거는 순서대로 해석을 하겠다는 거야. 앞에 거를 하고 그 다음에 뒤에 동사를 했다. 이런 케이스야. 예를 들면 이런 거지. 그가 arrived at the station. 그 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And 그리고 나서 그가 called 엄마한테 전화를 한 거야. 그 다음에 했어. 자, 요런 부분. 물론 이거는 지금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는 없다, 그치? 등위 접속사 and가 나오는데 요것도 분사구문으로 고칠 수 있다고. 등위 접속사인 and를 날리고 그 다음에 나왔던 이 동사 called 얘를 뭐로 고치는 거야? 분사구문이요. 그러니까 calling 되는 거야. 쌤이 맨날 얘기하잖아. 앞에 완벽한 문장 띡 써놓고 콤마만 한 게 띵 있어. 어우, 그러면 여기 뒤에는 분사 구문이지. 막 이런 얘기 한 적 있대. 이게 바로 이거였어. 그러니까 and 그리고 나서 전화를 했어요 하는 and called. 아, 물론 and he called라고 써도 돼. 그치? 그러니까 and도 날리고 he도 날리고 이 called가 calling이라고 분사 구문이 된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순서대로 해석하는 이런 것도 있대. 그러니까 이렇게 1번에서 6번까지 이게 분사 구문. 됐냐? 1번에서 6번까지 이렇게 쫘라라락 분사구문을 쓰는 케이스들이 있고, 이거를 분사구문 고치는 거 접, 주, 동, 날리고 날리고 ing로 고치기. 그 중에서도 빙 같은 경우는 생략 가능하다 그랬고, 혹시 부정문이라면 분사 앞에 not을 붙여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문장을 봤는데 as I wasn't tired then 내가 그때 피곤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stayed up all night 밤을 샜어요 이런 문장을 썼어. 자, 이거 분사구문 고쳐볼까? as 날리고 주어 날리고 이게 동사인데 이거 ing로 고쳐야 되잖아. 어떻게? being 해야 되지 않아? 그치? 똑같은 과거 과거 시제 같으니까 현재 분사 ing 꼴로 고치면 being. 그런데 여기 not이 있는데요. 비동사 뒤에 있으니까 이건 그럼 being not 이럴까? 아니라고. 그지? 우리가 비동사는 뒤에 not을 붙여서 부정을 하고 일반 동사면 앞에 don't, doesn't, didn't를 붙여서 부정하고 이건 동사일 때. 동사일 때는 그렇게 부정을 하지만 무조건 분사로 고쳤을 때는 부정 어떻게 한다고? 앞에다 not 붙인다고. 그래서 얘가 not being 돼야 돼. not being tired야. 정답은. 물론 여기서 또 생략 가능한 거. 아까 빙은 생략 가능하다며요. 맞아. 그래서 얘는 생략도 가능해. 그러면 그냥 not tired then 이렇게 된다고요. 됐지? 자, 그래서 빙이 생략될 수 있다이기 때문에 너희가 또 기억할 거. 만약에 너희가 분명히 분사 구문인데 ing가 없어. ing가 없고
PP로 시작하는 그런 분사 구문이면 이 문장은 100% 어떤 문장이었게? 수동태였다는 거지. 그럴 거 아니야. PP로 시작되는 분사 구문이라는 거는 앞에 결국 뭐가 생략? Being이 생략됐다라는 얘기인데 BPP꼴은 수동태잖아. 그치? 그래서 수동태의 문장이었으면은 분사 구문으로 고쳤을 때 PP로 시작할 수 있어. 근데 이게 PP인지 아니면 ING인지 구별이 좀 힘든데요. 그럴 수 있거든. 예를 들어서 telling him the truth 요런 분사구문을 한번 써볼게. 이거를 해석을 어떻게 할 거야? 그에게 진실을 말했을 때 이렇게 되겠지. 그에게 진실을 말했을 때 그때 나는 사실 되게 떨렸었어. 뭐 이렇게 한번 써볼게. 자, 이때는 telling이 맞는 이유가 여기에 지금 생략된 tell의 주어는 누구야? 주저라고 같을 때니까 생략했겠지. 그지? 그러면 내가 원래 주어였다. 자, 그러면 내가 말을 했어. 능동태야. 어떻게 알아요? 뒤에 봐. 텔의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다 있잖아, 뒤에. 그치? 그러니까 이 텔의 목적어가 있다라는 거는 원래 그럼 주어였던 아이는 그래, 내가 텔을 당한 게 아니라 내가 텔을 한 거야. 능동태다라는 걸 알 수 있어. 즉, 뒤에 목적어의 유무를 갖고 알 수 있어. 근데 똑같은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번에는 told to clean the room. I was upset. 이런 문장을 한번 보자. 이번에는 분사구문, 이게 분사구문인 건 일단 알아봐야 되지, 그치? 왜냐하면 여기 주절, 완벽한 주절이 있는데 그 앞에 접속사 없이 이런 식으로 ing나 pp로 시작하면 일단 분사구문인 건 알겠어. 근데 얘는 왜 telling이 아니라 오히려 pp꼴인 told인가요? telling이 맞는 거 아닌가? told가 맞는가? 이거 어떻게 알아요? 자, 봐봐. 여기도 물론 주어는 주절과 같은 I일 거야, 그치? 자, 그러면 내가 말을 한 거라면 예를 들어서 시제가 과거라서 I told 썼어도 이건 뒤에 목적어 있어. 내가 그에게 말했어. 근데 이거는 말. 이거는 만약에 내가 말을 했으면 누구에게라는 목적어가 있냐? 없잖아. 지금 told 뒤에 목적어 없지. 힘이나 허리나 뭐 유나 없잖아. 그치? 그거 없고 바로 to 부정사만 있는데요. 아,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된 거냐면 누군가가, 누군지 모르겠다잉. 하여튼 누군가가 told me, 나에게 말한 거야. 뭐 하라고? To clean the room, 방 청소를 하라고. 이거 원래 문장 이랬던 거야. 그러니까 나는 tell을 한 주체가 아니라 tell의 목적어였던 거지. 즉, 이거를 수동태로 고치면 어떻게 되냐? I was told. 그리고는 바로 뒤에 to 부정사가 이렇게 바로 나올 수 있지. 수동태로 고치면 이거 무슨 뜻? 내가 말한 거 아닌데 내가 청소하라는 소리를 들었다가 되는 거잖아. 이해되냐? 그래서 텔의 목적어가 이 뒤에 없잖아 지금. 그치? 타동사인데 그것의 목적어가 뒤에 안 적혀 있다라는 거는 아, 이게 수동태 문장이네 라는 걸 알 수 있어야 돼. 그래서 뭐 이 정도 되겠지. When I was told to clean the room, I was upset. 내가 방 청소하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그때 난 언짢았어. 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접속사인 when을 날리고 주어 I를 날리고 동사인 was가 being 돼서 생략되니까 PP꼴인 told로 시작하는 이런 분사구문 가능하다고요. 이해되냐? 자, surprise가 무슨 뜻이야? 놀라다 그러면 안 된대. surprise의 뜻은 놀라게 하다야. 자, 이 두 개 중에 너희가 골라야 돼. At the news. 그래서 everybody, 모두가 could say nothing. 야, 그 소식에 놀라서 아무도 아무 말도 못했어요. 뭐 이런 이야기다, 그치? 정답은 뭘까? surprise인가? surprised 중에 뭐가 답일까? 일단 주어는 everybody야, 얘들아. 자, 그럼 여기에 이제 everybody가 주어로 있다 치자. 자, 모두가 놀랐다 영어로 써볼까? 어떻게 써? 뭐 접속사는 대충 as 쓰면 되고요. Everybody. 얘들아, surprise의 뜻이 놀라게 하다라 그랬지. 이 사람들이 지금 누구를 놀라게 했냐? 아니지, 그 사람들이 surprise 당한 거. 수동태야. 감정을 느꼈을 때는 어떻게 써야 되냐? be
PP야. 그러니까 everybody was surprised야 at the news. 이렇게 돼야 돼. 그치? 모두가 그 소식에 놀랐기 때문에 이 정도야. 그러니까 as 날리고 주어가 날아가고 동사인 was가 빙 돼서 생략이 되니까 뭐가 남은 거니? PP인 surprised가 남아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거 분사구문을 할 때 PP로 시작되는 이런 애들 헷갈릴 수 있고 지금처럼 특히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이런 놀라게 하다, surprise, amaze, excite, interest 이런 거 있지, disappoint 걔들은 다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거거든. 흥분시키다, 놀라게 하다, 즐겁게 하다, 기쁘게 하다 등등등. 그래서 이거가 나왔을 때는 특히 주어가 사람인데 그 감정을 느낀 경우야 그러면 너희가 PP로 시작할 수 있어야 돼. 그 결과에 실망해서 그녀가 울었어요. Disappoint를 뭐라고 쓸까? 지금 분사구문으로 고치라는 거야. 그녀가 실망을 해서 그 결과에 실망을 해서 She cried. 그녀가 울었어요. 그러면 Disappointed야. 그치? 그녀가 Disappoint를 시킨 게 아니야. 그녀가 누구를 실망을 시킨 게 아니라 그녀가 실망감을 느낀 상황. She was Disappointed였어. 그러니까 날리고 날리고 disappointed라는 PP로 시작하는 분사구문이 된다는 거야. 됐어? 그래서 분사구문들은 실제로 너희가 문제에 많이 풀어봐야 돼. 많이 풀어보면은 감이 잡히고 접주동 날리고 날리고인데 주어를 못 날릴 때는 살리고 주의하고요. 부정문일 때는 ing 앞에 not 붙이는 것도 좀 주의를 하고 아 근데 시제가 다를 때는 어떻게 해요? 시험에는 안 나오겠지만 혹시 몰라 선생님 이것도 좀 설명을 해줄게. 봐봐. 자, as I stayed up all night. 이 밤샌 거다, 그지? 자, 내가 밤을 샜기 때문에 근데 I am sleepy now. 지금 졸린 거야. 자, 이거를 분사구문으로 고쳐볼게. 접속사 as 날리고 주어 I니까 날리고 동사 이걸 ing로 고치려고 딱 봤더니 어머, 얘는 과거인데 주절은 지금 뭐냐? 현재잖아, 그치? 그러니까 주절보다 이렇게 더 이전 시제일 때 혹은 이럴 수도 있지. 주절은 과거인데 얘는 막 대과거 이런 경우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주절보다 더 이전 시제일 때. 이럴 때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ing로 고치는 게 아니고 이럴 때는 완료 분사구문으로 고치면 된대. 완료라는 이름을 들으니까 뭐가 떠올라? 완료라는 시제 어떻게 써? have pp잖아. 근데 얘는 우리 지금 ing로 고치는 분사구문이니까 having pp 꼴이야. 그래서 정답은 having stayed야. 요것도 있어. 요게 완료 분사구문이래. 참고로 요런 것도 알아도. 얘도 뭐 만약에 부정문이면 제일 앞에 not 붙이면 되고요. 혹시 이게 동사가 비동사였다면 having been 뭐 이런 식이겠지. 그러면 having been도 참고로 생략 가능하대. 아, 그러니까 결론은 비동사는 분사구문에서는 다 생략이 가능하네. 그치? been도 생략 가능, having been도 생략 가능. 자, 분사구문 일단 요 정도로 설명을 하고.